합평을 누리자.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죄인인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누린다는 화평. 하나님하고 화해가 다 된 거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완전히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한 관계가 된 거야. 내가 사고를 저지르고 나니까요 아버지 곁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 아버지가 한마디 뭐라고 안 하셨는데도 아버지 곁으로 갈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추수단 사이에 그 볏짚을 다 빼고 그 속에 들어가서 추운 늦가을을 보내는 거야. 어머니가 찾아 나와가지고 내 손목을 붙잡고 내가 잘 이겨줄게 걱정하지 마. 싫어. 아버지한테 혼난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다 얘기 잘해놨어. 그런데도 버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추우니까 아버지가 내 손 잡고서는 어머니가 내 손 잡고서는 끌고 들어가는데 삽장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이쿠 죽었구나. 지금 돌아다니면서 일만 저지르는구나. 아, 간이 콩알만 해지는데 어머니가 나를 치마 뒤에다가 딱 놓고서는 애들이 놀다가 그런 걸 왜 그래요? 아, 어머니가 그냥 다 가로막아주면서 아,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렇게 내가 확딱 받고 데려온 거라고. 어머니가 변호사 역할을 다 하는 거야. 나는 치마 뒤에 숨어가지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주목질 않거든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 손 붙잡고 행복하게 교제하며 밥상에 아버지 국에도 숟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버지께 더 맛있어 보여 그러면서 그 국을 떠서 내 입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가 화평한 관계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주목처럼 살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묵상을 해보니까 마치 거울과도 같아. 삶을 들여다보면 거울과도 같아. 이야, 참 동떨어진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1년 동안 살았구나. 부끄럽다. 너무도 사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는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지만은 그 드려지는 예물에도 감사가 없다라는 시편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오늘 이 말씀이 일단 거울이구나. 거울. 감사하라고 하는 거울. 오늘 같이 비춰봅시다. 네. 범사에 감사.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목표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해 가야 되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야 될 최고 보물이, 영적인 최고의 보물이 이 감사하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영적인 최고의 보물임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은 삶의 목표, 삶을 성숙하게 하는 목표. 그래서 누구든지 좋은 일에는 춤추고 감사해요. 고통스러움이 올 때는 감사를 잊어버려요. 저는 목회자로서도 그래요. 목회자로서도. 목회자로서도 때로는 교인들이 싫은 소리 했을 때에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요 감사라고 하는 거를 수치로 나타내서 배우로 보시자고요.
최고 점수인 100의 수치로 보자고요. 그러면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지난날 나의 감사의 수치는 목표치는 100이란 말이에요. 100. 감사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여, 주의 뜻을 가르쳐주세요. 주의 뜻을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거야. 뜻이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을 보라고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시고 아멘. 성령을 주시고 아멘. 66권의 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어렵고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무조건 감사내리 돼야 돼, 이제. 할 수 없어,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감사내리 돼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얼마나 제가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실천이 범사에 감사군요. 그냥 감사내리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어려운 철학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하는 책을 통해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야. 범사에 네.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시냇물을 보면서 종달새를 보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얼마든지 넌 크리스천도 감사한다니까. 자 우선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넌크리스찬 수준만큼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 신앙을 떠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순간적으로는. 여러분, 사실 살았다고 하는 거,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도 이 감사할 수 있는 거, 에밀리는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 세상에 한 번만 내려가 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가 보라는 허락을 받게 돼요. 그래서 딱 24시간이라는 하루 시간을 허락받아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서 와도 얼마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소중한 건지 목장 울타리, 꽃 한 송이, 돌 한 개, 지나가는 사람, 애기 업고 가는 엄마 너무도 모든 것이 새로운 거야. 그런데 마지막 하루 시간이 종료되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정말 이 주인공 에밀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 엄마가 키우는 화초나 음식이나 커피 한 잔이나 남편을 위해서 짓는 밥이나 그리고 이 들판에 있는 공기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 24시간이 끝나가고 있는 에밀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 모든 게 아름다운데 그 가운데서 그 안에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뿐이라면 이 주인공 에밀리처럼 딱 24시간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일본의 외과 의사였던 아무라 가치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섬유 육종으로 서른 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람이 종이한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감사할 줄 모를까? 앞에서 쓴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알만한 것,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는 세상을 30살에 끝난 사람이지만은
세상을 물러가야 되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예?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것이 감사하고, 근데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았기에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걸려가지고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도 저는 이 불교에도 만약 죽었을 때 죽음을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까지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아직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단풍이 보지 못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에밀리가 주인공이 돼서 타가 돌아왔을 때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양의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왜 귀한 건지 모를까 그랬는데 죽으면 그조차도 못 느끼잖아요. 죽으면 석양도 보지도 못해요. 죽으면 교회도 갈 수 없어요. 죽으면 사랑하는 아내도 볼 수가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나와요.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면 죽어도 다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만 감사가 아니에요. 삶을 뛰어넘어서 삶의 종착지를 왔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들어갔어요.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몰라요. 죽음이 뭘까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들에게 정한 것이 있으니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슨 은혜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은혜 때문에. 아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은혜 때문에. 아멘. 그게 뭔지 아세요?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멘. 부활이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부활이 영원한 삶의 출발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잃어버리고, 아니 원자폭탄만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북한도 세계를 놀래킨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원자폭탄이 뭐냐는 건 부활신앙입니다. 네.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은혜는 망한 나를 뛰어넘고 잃어버린 나를 뛰어넘고 상실된 나를 뛰어넘고 무의미를 뛰어넘고 공허를 뛰어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은혜 다 뺏어가는 죽음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왜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죽음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근데요, 이 로마서에서 8장으로 들어가면 칭의 은혜가 끝나고 성화의 은혜까지를 얘기하고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성도에 대한 위로가 있어요. 과거를 생각할 때 위로를 받아라. 현재를 생각할 때 위로를 받아라. 미래를 생각할 때 위로를 받아라. 이 로마서 8장에 그런 위로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가지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여기에 정말 그렇다. 죽음조차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동의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거든요. 거기에 뭐가 쓰여있냐면요, 나를 보지 말고 나라는 인간이란 존재를 보지 말고 능력있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그것을 로마서 8장 32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은혜신앙입니다. 은혜신앙. 두 번째로 여기에 묶이지 않고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 땅에 묶이지 않고 하늘에 묶여서 사는 사람.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할 수 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8절 영광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로 죽은 사람의 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살리신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부활신앙. 마지막으로 내가 결정하기보다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아들의 신앙입니다. 자녀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과 상관이 없이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영광의 신앙. 우리가 당하는 현대일보다 장래일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의 신앙. 세 번째 부활의 신앙. 네 번째 아들의 신앙.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게 감사 운동을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365일 감사 교재 쓰기 운동은 나는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죽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거라구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치가 범사에 감사를 배부르셨을 때 다섯에서 열이 되고 열에서 열다섯이 되고 열다섯에서 스물이 되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그렇게 회복되어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에 예단교회는요 그 수치가 높아지고 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치가 높아져.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